박수 좀 좋았죠? 이제 왜냐면 이제 악단도 화장실을 가야 돼요.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올 시간에 제가 노래를 해야 돼요. 왜냐면 저는 그 아직 노래가 뜨지는 못해서 중간에 못하고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고 뭐 특별히 힘드니까 그냥 조금씩 싸서 말리세요. 그냥 뭘 가시니까. 제 노래 무심한 달려 우리 어머니를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. 평생을 자식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우리 어머니, 불쌍한 우리 엄마를 위해 만든 노래예요. 한평생 자식 위에 부모님 위에 내 이름 석자 잊어버리고 살아간 우리 어머니를 위해 만든 노래 무심한 달려 한번 들어보실래요? 그냥 놀면 뭐예요. 다른 데는 이렇게 중간에 노래 안 해줘요. 여기 3초만 해주는 거야. 자, 무심한 달려 갑니다. 막 씹으셔도 돼요.